완전 대박 크다. 와 대박. 네 팔뚝보다 훨씬 굵어. 아니 호주는 작아도 엄청 크네. 내 팔뚝 랑이 팔뚝인데 얘는? 보통 이제 한국 음식이 호주에서 네네. 한국보다 더 맛있기는 힘들거든요. 아, 네. 근데 손님들이 한국에서 맛있는 장어들을 다녔는데 여기가 더 맛있다고. 장어가 아마 좀 틀린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더 맛있죠. 한국보다 장어가 여기 청정도에 비해서 낫대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 예예. 예.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아, 더 맛있어. 맛있겠다. 이걸로 때려. 이거잖아. 아 이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껏 때렸나 봐. 뭐든지 열정이 넘쳐가지고. 뭐야 이거? 아 전 저기서 한국 맛. 한국 맛이나? 어. 여기서 한국 맛이 난답니다. 저 진짜. 미안해요. 우리 소주가 다네. 나 왜 손을 떨지?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난다. 아 뜨거. 맛있지. 소스가 없어서 맛있네. 고추장 찍은 거? 이 소스가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소스야. 이걸 언제 먹어봤냐면 몇 년 전에? 얘 완전 어릴 때 친구 엄마가 짱 이렇게 양념 소스를 한번 해줬는데 그 맛이에요. 그 이후로 그 맛을 내가 먹는 게 없었네. 간장 소스. 간장 미쳤어. 간장이 미쳤다고? 미쳤어. 미친 간장 먹어. 장어가 바삭바삭해. 장어가 바삭바삭해요. 어째 장어가 바삭하지? 그럼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한잔 하시지요. 행복한 표정 나왔어요, 이거. 왜 오기 전에 계속 나한테 짜증냈거든요. 갑자기 행복해졌어. 원래 밥을 자꾸 안 되고 힘들잖아. 점심 됐잖아. 아침에 굶겼어요. 계란찜. 와, 계란찜도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이 계란찜 생각날 것 같다. 짱어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 간장 찍어 보겠습니다. 간장이 제일 맑다고 맛있어요. 네.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완전 짜야겠다. 와, 이건 들고 갔다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겠는데 한잔 하고. 아, 또. 이게 들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얼큰하네. 이제 양념 먹어보자. 아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거든요. 어떤 소스에 넣어도 맛있고 쌈을 싸도 맛있고 호주에서 먹는 장어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장어를 먹는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와. 사실 장어가 땡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 살면서. 근데 오늘 이후로는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 땡초도 넣고 마늘도 넣고. 아 소주 한잔 해야 되겠네.
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원샷을 했다. 30대까지는 원샷을 해본 것 같은데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후로 원샷을 처음 해본 것 같아. 이 짱화가 사람을 뭐지? 좀 만드네 그렇게. 강원탄 바닥까지 딱딱 끓여 먹을 것 같아. 한 19년, 20년 전에 내가 끓였던 장어탕이 생각나네요. 추어탕 시장에 팔더라고. 그래서 다 도전해봐야지 해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소금을 뿌렸는데 얘네들이 막 날린 거야. 아, 막 울면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비리고 맛없고 그 이후로는 음식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맛있어. 왜? 설명할 수가 없네. 설명할 수 없다고? 뽀숩고 깊고 막 다네 그냥. 뽀숩고 깊고 다네. 이게 10대가 하는 말이에요. 날 속였지. 근데 민증 까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내가 났어. 2005년에. 아 뜨다. 어우. 아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 호주는 엄청 덥거든요. 아, 땀 쫙쫙 흘리고 더워가지고 기운 없는 사람들 떴다 장어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춥고 막 이렇게 기운 없을 때도 그렇고 지금같이 막 땀이 많이 나서 기운 없을 때 진짜 이거 한 그릇이면 기운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기운이 좋아요. 장어까지 먹었으니까 올해 뭔가 일을 내가 치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취한 것 같습니다. 응? 그거는 솔직히 진짜 맛집에만 나오는 그런 깻잎이에요. 한국에서도 깻잎에다가 뜨끈한 장어를 얹고 마늘, 소스, 고추, 생강까지 해가지고 와. 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장어가 바삭하다는 느낌을 처음 느끼거든요. 아 땡초. 아 얘 땡초 아닌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엄청 했네. 한국에서 온 거 아니야? 완전 진짜 땡초인데. 이제 양념 타임. 나 오늘부터 장어 좋아할래. 얘가 큰일 났네 이제 또. 엄마한테 장어 사달라면 큰일이네 진짜. 난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대. 큰일 났네. 다 맛있어. 반찬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맛있어. 뭐야 꼬리 놔준 거야? 아 꼬리를 나를 준 거야? 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오늘 나 어떻게 책임질래? 먹고 내일 일 열심히 해. 와. 와. 아, 꼬리 더 맛있네. 아, 꼬리가 더 맛있네. 한 입 조금, 요만큼만 먹어볼래? 아, 꼬리가 더 맛있어. 맛이 달라. 와. 근데 엄청 말았어. 꼬리가 더 맛있다는 거죠. 이거 꼬리가 어디 좋다는 말은 다 남자들이 먹으려고 지금. 아 주부들이 먹으려고 지금 지어낸 말이네. 근데 진짜 맛있어. 꼬리의 진실을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꼬리는 여자가 먹겠습니다. 뭐 진짜 맛있어. 마지막 거 내 거. 소스 듬뿍. 아깝게 흘리고 술이 아깝다는 소리를 처음 알았네. 감사합니다.
데리야끼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이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데리야끼죠. 네. 이것도 진짜 네. 맛있어요. 장어탕을 좋아하는 18세. 이거 칠특이야. 응? 이거 먹고 딱 이거 먹잖아. 깨고는 맛이 싹 내려가면서 또 다시 이제 먹으니까. 장어는 꼬리 먹어야 한 마리 다 먹는 거래요. 내가 다 먹었어. 데리야끼 장어. 아니 장어가 바삭하면서 쫄깃하면서 달달하면서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고 껍질은 딱딱하고 그러면서 촉촉하니 아 이것도 싸먹어 봐야 되겠다. 처음에 소금구이는 딱 먹고 이제 약간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잎을 다 갈궈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 데리야끼는 삼삼하니 계속 들어가는 맛이고 양념은 중독되는 맛이에요. 중독되는 맛이라서 그것도 계속 들어가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중독이 되니까 이게 자꾸 그 있잖아 맵싹하니 계속 중독되는 맛이 계속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계속 먹게 되고 얘는 삼삼하니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야. 끝이 없이. 얘 괜히 데리고 왔다. 근데 맛있어. 어땠어? 내가 먹어야지. 뭔 짓이야? 뭔 짓이야? 내가 먹어야지. 달라, 달라. 맛이 달라, 얘. 소리는 달래. 맛이 달라. 완전 맛있다. 데리야끼 장어를 데리야끼 소스에 듬뿍 데리야끼를 양념에 찍어 먹어야죠. 더 뜨거. 아니 계란이 간이 딱 맞아. 기운 없으면 떴다자. 한동안 우리 사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사이 좋을 것 같아요. 김치도 맛있어. 장어탕 다 먹었어. 아니 메인만 맛있고 이 뭐 밑반찬 맛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맛있어. 대관에서는 얘기 안 하는 딸이 그 차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